오늘 이슈는 더스트 그래퍼, 대체 분무제, 대통령 시계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면 15분에 5,000원을 내라고요? 가스실을 생각나게 했던 인도 뉴델리에 생긴 산소카페. 어쩌면 우리 얘기가 될지도 몰라요.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요즘 어플 깔아두고 매일매일 확인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가끔 이상할 때가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인데 왜 눈은 침침하고 목은 칼칼할까요? 미세먼지 나쁨 때문에 약속, 여행 다 취소하고 집에 왔는데 나 빼고 다 놀러갔네? 이 미세먼지 어플에 뒤통수 맞는 거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 질을 측정하는 곳은 333곳인데요 측정소가 띄엄띄엄 있어서 농도를 세밀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장 내가 서 있는 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핫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체감, 촬영만 하면 되는데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어서 농도를 분석해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플에 있는 지도에 반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결과도 공유할 수 있어요. 공익을 위해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일명 더스트 그래퍼가 될 수 있는 거죠. 눈 번쩍 뜨는 이 기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를 찍는 기술, 지금 무료니까요. 미세먼지 걱정되는 날에는 체크 찍어서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고요.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예술, 체육 분야의 사람들이 받는 군 면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전면 폐지가 거론됐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명 대중가수나 연예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클래식 음악이나 무용 콩쿠르의 경우에는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지만요. 대중문화 분야는 여전히 엄밀한 기준이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방탄소년단이 오른 빌보드 차트 1위도 대체복무의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클래식 음악과 무용계에만 지나치게 대체복무 기회가 많다라는 비판이 여전히 있어서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술, 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은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고 해요. 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린 만큼 대중문화계도 대체복무를 인정해달라라는 입장과 공정성과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라는 입장이 맞붙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를 뜨겁게 달군 시계의 정체 알고 계시나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시계입니다. 사흘 전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국민 패널들이 기념으로 받았던 건데요. 생방송이 끝난 지 약 2시간 만에 중고나라에 등장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일부 네티즌들이 부정적인 댓글을 단 거죠. 사고 파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이게 원가가 4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 정도의 가격은 심하다는 거예요. 대통령들의 시계는 종종 중고나라에서 볼 수 있는 매물이에요. 가격도 4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요. 그중 가장 비싸게 팔렸던 건 박정희 대통령의 9대 취임 시계였습니다. 대통령 시계가 비싸게 팔리다 보니 모조품도 등장했어요. 금으로 도금된 봉황 모양의 휘장, 박근혜 대통령의 선명한 서명, 꼭 진짜 같지만 사실 가짜였습니다. 기념품의 가격은 시대나 대통령의 인기, 업적 등에 따라 책정이 될 텐데요. 임기 후에 가치가 더 올라가는 수장품을 남기는 그런 대통령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충분히 쉴 수 있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